대학신문을 통해 세상의 흐름을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대학 포커스, 오늘도 주목할 만한 기사들 한자리에 모았는데요. 차근차근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 서강학보 716호 4면에 실린 비건, 식품 생산체제의 새바람 일으킬까입니다. 한국의 연간 육류 소비량이 1990년에 비해 무려 2.7배가 증가했을 정도로 육식 애호가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채식주의자 역시 10년 사이 10배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간헐적으로 육식을 하는 플렉시테리언, 어류, 난류, 유제품은 먹는 페스코 베지테리언 등 다양한 채식의 단계 중에서 가장 엄격한 채식주의자가 비건인데요. 이들이 채식을 시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 열악하고 잔인한 공장식 축산, 도축 과정을 접하고 나서부터라고 합니다. 코로나19나 AI와 같은 감염병의 근원이 바로 공장식 축산 방식 때문이라는데요. 더구나 이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는데 전체 온실가스 중 51%가 축산업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내 채식 인구가 150만 명에 달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채식을 위한 식당이나 문화가 극히 부족한 게 현실이죠. 당장 동참하진 못하더라도 하루 한 끼 채식하기 등의 작은 실천을 통해서 환경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비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서울시립대 신문 755호 8면 문화면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젠더 프리캐스팅, 무대 위 경계를 허물다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캐릭터의 성별과 관계없이 배우를 캐스팅하는 것을 젠더 프리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영국 웨스트엔드, 미국의 브로드웨이를 중심으로 활성화돼 있다가 최근 국내 공연계에도 등장했습니다. 연극 아마데우스에서 살리에리 역의 여성 배우가 캐스팅된 것이 그 예인데요. 유행처럼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건 배우의 성비 불균형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미투 운동 이후 무대 위 고착된 성 역할을 재인식하게 됐고 공연 예술 분야에서 여성 역할의 확장을 도모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공연 예술의 주 소비층이 20, 30대 여성이라는 점도 크게 작용을 했을 텐데요. 젠더 프리캐스팅은 감정이나 서사 표현에 있어서 다양성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인간 본연의 감정과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네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젠더였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는 바로 이어지는 서울시립대 신문 755호 8면 밀키트가 다 준비했어 너는 요리만 해입니다. 밀키트란 식사를 의미하는 밀과 조림용품을 뜻하는 키트가 합해진 말로 요리에 필요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을 제공하는 제품을 가리키는데요. 데우기만 하면 되는 가정 간편식과 달리 직접 조리를 해야 하는 제품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 일이 많아졌죠. 밀키트를 이용하면 신선하면서도 알찬 한 끼를 먹을 수 있고 음식물 쓰레기 발생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개별 포장으로 인해 플라스틱, 비닐 쓰레기가 많이 배출된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코로나가 불러온 새로운 소비 트렌드, 밀키트가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기사는 서강학보 716호 6면에 실려 있는데요. 오늘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나를 여기로 이끌었다입니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을 의미하는 수학 용어를 말합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많은 기업들이 알고리즘을 이용해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제안하는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유튜브 이용자들은 시청 시간의 70%가량을 추천 동영상을 보는데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의 행동 정보를 분석한 뒤 비슷한 취향의 사용자들이 선호했던 항목을 해당 사용자에게 추천하는 협업 필터링. 사용자가 이용한 항목의 내용 정보를 분석해 그와 비슷한 항목을 추천하는 컨텐츠 기반 필터링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의 원리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의외성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를 장난감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 댓글창을 이용해 커뮤니티를 형성하거나 놀이의 장으로 만들기도 하는 거죠. 알고리즘의 무작위성에 재미를 느끼는 건데요. 가수 B의 독특한 노래, 깡이 인기를 끈 것처럼 예상치 못한 홍보 효과를 낳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을 비판 없이 따라가다 보면 확증 편향이 강화되고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고 다양한 시각을 접하기 위해선 알고리즘을 역이용해 취향 콘텐츠를 수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복잡하지만 기발한 알고리즘의 세계,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학 포커스였습니다.